이번 사건을 두고 주민들은 예고된 참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 피의자 김 씨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주민들을 엽총으로 위협하자 김 씨에게 총기를 반출해 주지 말 것을 경찰에 수차례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계속해서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사건이 발생한 마을은 올여름 폭염에 마을 상수도 마저 말랐습니다. 단수까지 잇따르자 김 씨는 몇 년 전 상수도 공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들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. 당신네 집에만 물이 안 나오게끔 했다고 스님한테 와가지고 도끼 들고 오기도 하고 막 저희 지나갈 때마다 총을 쏘는 거예요. 위협을 느낀 주민들은 경찰에 김 씨의 총기 반출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1차적으로는 총을 반납을 시켰단 말이에요. 경찰서에서. 저희가 진술을 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근거가 없으니까 다시 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며칠 만에 우려했던 일이 터진 겁니다. 주민을 위협해온 김 씨였지만 파출소에 보관된 총기는 손쉽게 반출됐습니다. 아로니아밭에 나타나는 산가치를 잡겠다며 군청에 다시 신청한 포획 허가가 이달 초 30일 기한으로 갱신됐기 때문입니다. 총기를 뭐 소유하고 있고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. 면사무소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데요. 예. 다른 뭐 특수한 절차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. 총기 위협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총기 반출 과정과 포획 허가제도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